야사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혼자서 진짜 뭘 한 건지. 네, 안녕하세요. 제이션 패토리 제이션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수능이었죠?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전달해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전에 아이즈원 모든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9월에 오사카에 가서 유리를 만나고 왔었죠. 일본 싱글 2집 부에노스 아이레스 앨범 이벤트에 응모해서 개별 하이터치에 개별 메시지 카드 인도에 개별 사인에 이렇게 세 가지 다 당선이 돼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2박 3일 다녀오면서 촬영해온 영상을 외장 하드에 다 옮겨놨었는데 그 외장 하드가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사진이나 영상들도 있고 해서 1TB 이상 자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기가 정도밖에 복구 안 됐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에 복구 작업을 재요청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본에서 촬영해온 영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쯤 포기하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지난주쯤에 연락이 다시 왔는데 200기가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쯤 연락이 다시 왔어요. 복구 리스트를 보내줄 테니까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복구 리스트 메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라? 이게 웬걸? 일본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와, 아마 최근 파일들만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연락해서 복구 작업 마무리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복구된 영상이 200기가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드 자체가 2테라짜리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한번 다녀오는데 출력이 어마어마했네요. 이제 복구된 영상을 받으면 바로 영상 편집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행사나 이벤트 참여하면서 영상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서 볼만한 요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본 갔을 때 저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담겨있는 영상이니까 나중에 업로드가 되면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에도 9월처럼 개별 하이터치에 개별 메시지 카드 인도에 개별 사인에 세 가지 다 당선이 돼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다녀올 예정인데요. 9월엔 세 가지 다 각각 유리만 만나고 왔는데 12월에는 세 가지 다 각각 채원이를 만나고 추가로 하이터치에만 유리를 한 번 더 만나고 올 예정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터치에는 말 그대로 하이터치를 하고 돌아 나오는 건데요. 대략 5초? 한두 마디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개별 메시지 카드 인도에는 멤버별로 준비된 카드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여기 일본어로 이렇게 써있죠. 생각보다 큽니다. 멤버가 이 카드를 저에게 주면서 한 3, 4마디 정도? 10초? 정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처음 가는 거라서 잘 몰랐었죠. 아, 이게 또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인회는 멤버 개인 사인회입니다. 앨범 CD 자켓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CD 자켓은 해당 멤버 자켓이든지 아니면 단체 자켓이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리 사인은 유리 자켓에다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영이 사인은 원영이 자켓에 받아야겠죠. 혹은 단체 자켓이거나. 이게 멤버가 직접 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대략 20초에서 30초 정도? 아마도?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과 돈은 비례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일본에서 촬영해온 영상에 많이 담겨 있어요. 나중에 업로드될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하이터치의 행사가 진행이 돼도 문제고 취소가 돼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행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죠. 물론 어떤 행사든지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행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 그 위험 요소가 많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행사가 취소가 될 경우에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당선이 돼야 금액을 지불하는 거지만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세 가지 각각 하나만 신청해서 하나씩만 돼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 장을 신청해서 여러 장이 당선이 돼서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행사가 진행이 되던 취소가 되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도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네요. 저는 그저 기다렸다가 행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저 어떤 방향이든 아이즈원 멤버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12월에 제가 일본을 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단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이 돼서 일본에 갔을 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봤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이즈원 관련해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하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멤버들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계속 걱정이 좀 되네요. 인터넷상에서 채은이 어머님 이야기나 원영이 미용실 목격담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멤버들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네요. 상황은 어차피 벌어진 거니까 이참에 푹 쉬고 잘 정비해서 더욱 멋지고 더욱 단단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립시다. It's my fiesta. 앞으로 아이즈원 앨범 한국, 일본 다 포함해서 수록곡 중에 한국식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저처럼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나? 저는 아직 못 봐서. 아무튼 이전 영상처럼 피아노로 카피를 해볼 수도 있고 곡에 대한 음악의 가벼운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그저 리액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해볼 생각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유튜브 채널 오픈을 할 때 여름 겨울 시즌 영상도 같이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직 편집을 배워나가는 중이고 편집 속도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여름 내내 영상 촬영만 해놓고 편집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제 겨울 시즌도 시작이 돼서 겨울 시즌 영상도 엄청 찍을 텐데 영상만 쌓여가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제이션 팩토리 구독자분들 대부분 위즈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나중에 여름 겨울 시즌 영상 업로드가 되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떠들어 봤는데요. 좀 볼만한 영상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1000명 작은 바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이션 팩토리 제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또 한 걸음씩 더 나갈게요. 언제